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모빌리티 신화 켈트 게르만 이야기를 같이 나눌 계명대학교 김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켈트 게르만, 즉 유럽과 북유럽에 대한 구분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 모민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남친, 여친들 서로 이렇게 선물 주고받을 때 모민 하실 겁니다. 무민에 대한 얘기들을 신화 속에 있는 것 같이 볼 거고, 그리고 이 켈트 신화에 등장하는 마술, 마법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건데, 이것이 바로 현대에 넘어와서는 스타워즈 광선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검이라는 얘기들을 통해서 신화 컨텐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켈트 게르만에서 그 앞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여러 신화들 속에도 등장하지만 이 종말이라는, 특히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라그나로크 또는 라그나로에크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속에 토르가 등장합니다. 그 토르의 좀 원래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켈트 게르만 신화가 우리에게 오면서, 유럽 신화가 우리에게 오면서 그냥 이야기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빌리티, 움직여서 오는데 무민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얘기들 속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마법과 마술, 그리고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켈트 신화에 특이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정입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신화에서는 인간과 마법과 신이 됩니다. 또 하나, 다난족이라 그러는데, 이 신족, 신과 인간과 그리고 요정과 동물은 하나 이꼴로 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신화이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미국의 보스턴 셀틱스, 여러분 농구 아실 겁니다. 그게 로고가 여기 있는데 초록색, 그리고 담배를 물고 있고, 쭉 보시면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왜 구두일까요? 라는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원래는 이 켈트 신화에 등장하는 레프리카온이라는 요정입니다. 아일랜드 요정이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 지금 미국에 사는 보스턴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일랜드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우리나라의 도깨비처럼, 우리가 도깨비,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긴 해놓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뿔이 하나, 일본의 도깨비는 뿔이 두 개, 뭐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네들은 자기네들의 그 요정의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 자기네들의 어떤 부족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레플컨이 등장하는데, 지금 그냥 단순히 인형이나 뭐 로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축제를 할 때, 천주교가 이제 그와 함께 하면서, 성 패트릭의 날 그래가지고 초록의 물결을 합니다. 즉 초록은 잘 아시듯이 자연을 얘기합니다. 켈트 게르만, 즉 유럽의 얘기들을 보면 전부 자연을 중시하죠. 그래서 동물이란 얘기 나오면 자연을 중시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즉이 신화 속에 여러분들이 트롤이라는 거 아마 잘 보셨을 거고, 겨울왕국 아마도 한두 번씩 애들과 아니면 뭐 남친 여친 보셨을 건데,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트롤 바로 이렇게 등장하죠. 이두 종류가 있다고 신화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와 스코틀랜드 있는데, 스칸디나비아는 좀 폭력적인 면이 강하고 스코틀랜드는 좀 그래도 좀, 근데 어쨌든 괴물입니다. 트롤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코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무민을 보시면, 여러분들 핀란드 친구 무민 이런 말씀 이거 들어보셨을 건데, 이가 그리면서 턱을 이렇게 그려. 우리가 볼 때는 턱 예쁜데 귀엽네 하는데, 이 턱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본 코입니다. 트롤의 특징인 코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트롤의 무민이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쉽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무섭게 했으면 우리가 어머 할 건데, 귀엽게 이쁘게 하면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그 신화적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얘기만 듣 신화의 얘기만 듣다 보면 아우 지루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쁜 인형으로 캐릭터로 다가왔을 때 우리의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즉
앞에서 보여야 되는 레프리칸이라든지 트롤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요정의 얘기들입니다. 이 신화에서는 자연의 얘기들과 함께 움직이는 신화를 보여주죠. 그리스 로마 같으면 인간의 지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켈트 게르만에서는 자연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신화의 얘기들로 나아가죠. 그 자연이란 것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풀이 씨앗이 심겨져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얘기들은 알지만 그 모든 생명력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신비를 가지게 되죠. 그 속에 마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나쁜 얘기는 또 흑마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는 투아나 데다난족이라는 여러 이제 켈트족에 보면 여러 족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유럽인들을 보면 수많은 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어떤 그 아일랜드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 투아나 데다난족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뭐 전투의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 뭐 Now You See Me 2, 1, 2 이런 거 보면 전체 보면 마술하는 장면, 이 장면이 뭐냐면 비를 멈추는, 빗방울을 멈추게 하는 장면인데 물론 트릭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켈트 게르만에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죠. 신화 속에 묻어 있는 것들을 영화 속에 담아내는데 왜 그렇다면 마술일까라는 얘기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보면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 영혼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벗어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인도 신화와도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 마술과 마법의 신화가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켈트 게르만에 나오는 마술과 마법을 보면서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화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트릭입니다. 마술이 진실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겁니다.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몰라도 마술은 보이지 않는 트릭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그 유럽 사람들은 일찌감치 신화를 통해서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달리했습니다. 숨겨진 그 이면을 향해 이동해라.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뒷면에, 뒷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친구들과 혹시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앞면에 보이는 그 부분 아니라 뒷면에 있는 얘기들까지 의미까지 깨달으려고 하는 그네들의 지혜. 보면서 우리는 야, 이네들은 이 신화 속에서 마술이라는 트릭을 통해 그 뒤에 있는 지혜의 얘기, 배경, 의미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걸 좀 아신다면 이 모빌리티 신화가 우리에게 오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켈트 신화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엑스칼리버, 아서 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이 장면을 고른 이유가 이 켈트 신화는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록을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신, 즉 문자는 신적인 걸로 보고 그 기록을 남긴다라는 것을 경외시했습니다. 함부로 이걸 남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했던 게 고대 여러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화에서는 그 칼 같은 부분에 보면 남아있는 게 지금 유물 같은 데 보면 칼에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켈트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묻혀져 있던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뭐 마블사라든지 여러 영화사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켈트 신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워즈라는 그 속에 광선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엑스칼리버를 들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제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지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검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힘 있는 자는 검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을 가진 이가 지혜자가 아니라 우둔한 사람이라면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검은 진정한 지혜자가 들었을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wisdom이라는 얘기를 이 신화에서는 거듭거듭 얘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빌리티 신화 속에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종말을 믿고 종말을 향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화 속에도 정말 종말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거듭하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종말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는 것에 어떤 구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신화에서는 거듭 얘기하죠. 이 게르만 신화에서의 종말, 라그나로크, 라그나르크는 신도 인간도 모두가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니벨룽겐의 반지, 이 니벨룽겐의 노래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보탄, 즉 주신입니다. 이 보탄이 자기의 딸 9명 발키리를 통해서 발할라에서 영원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영혼, 전사적인 영웅의 영혼이 필요한데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맞습니다. 라그나로크를 위해서입니다. 종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모으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정말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신화적 컨텐츠죠. 자, 그런데 이 게르만 신화에서 종말을 얘기할 때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과 인간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한상의 남녀가 나무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창조가 이어지는 새로운 게르만의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켈트 게르만을 휩쓴 이들이 바로 로마입니다. 히브리어만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엄청난 영향력을 유럽에 완전히 펼쳤죠. 그래서 켈트 게르만을 쓱 하면서 이들에게 기독교의 얘기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와,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여기서 또 다시 시작을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어쨌든 히브리어에도 여러 뭐 신화에도 등장하지만 이 유럽 신화에도 라그나르크 종말,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중에 인도 신화에도 연결이 됩니다. 시바 신에게도 연결이 되는데 시바는 파괴 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자, 종말이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그리고 우리가 좀 익히 아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토르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21세기 과거 몇천 년 전의 신화의 얘기들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면서 이동을 하면서 우리는 뭐 글자를 읽고 얘기를 전해 듣는 것보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토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토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유하면 제우스입니다. 천둥의 신이죠. 그래서 이 천둥의 신이 움직이는데 이들을 이 토르를 신으로 섬겼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이킹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분들 중에나 아니면 다른 분들 중에 유럽의 북유럽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야 너네들 조상은 바이킹이라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바이킹은 해적입니다. 워낙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막 이렇게 뭐 나름의 재밌게 나와서 근데 해적이에요. 그리고 이 노랑디 그래가지고 이들을 부르던 이들이라 물론 이제 독일은 자기들은 우리는 바이킹족이야라고 막 얘기하지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바이킹과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는 야만인들이 섬겼던 이가 토르입니다. 이 토르를 어떻게 섬겼냐 하면 토르의 망치 뮬리르라고 하는데 그 나무 망치에 그 나무 보면 그 나무가 참나무 아크입니다. 아크 즉 제단을 쌓은 게 어디냐 하면 참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토르 신을 섬겼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올렸냐 하면 참나무 아래에서 그냥 신이시여 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이들이 섬겼던 토르 신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피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걸어놓고 피를 흘리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동물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인간을, 사람을 달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달은 그 처참한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토르는 우리가 볼 때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의 토르, 뭐 토르를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 실제 토르는 이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흘림의 신이었는데 이런 피흘림을 보고는 로마가 들어오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나무, 이 그림들을 보시면 나무를 찍어내는 로마인들이 천주교에서 찍어내는 장면이, 왜냐하면 야 너네들 토르신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이제 딜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 내가 토르를 믿겠습니다 한 이들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북유럽 여행해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가보시면 구릉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냥 산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죽었던 그 산을 그대로 이렇게 구릉을 만들어놓은 무덤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피흘림을 당한 여러 모습들의 역사적 흔적들인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근데 그네들이 난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뭐 기독교 천주교를 택할래요 했지만, 속으로는 이 작은 지금 말하면 키링 같은 거 이렇게 망치 모양 뮬리르를 만들어 가지고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바깥으로는 뭐 믿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토르신을 이러면서 굉장히 그 유물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르의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단순히 피흘림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신화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얘기들을 다루면서 자기의 분신이 망치를 잃어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망치를 누가 가져가냐 하면 거인족이 가져가다, 훔쳐가다라고 돼 있어요. 신화에 등장하는 특히 켈트 게르만 속의 거인족은 자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신화에서 거인족이, 거인이 그러면 자연입니다. 이 자연이 토르의 망치를 가져갔을 때 거인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의 미의 누이가 미의 여신인데 미의 여신이 와서 이거 찾아가. 그러니까 토르가 남자인데 여장을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 망치를 찾는데 이 거인족과 함께 싸우는 이런 장면. 근데 아이러니하게 자기의 분신인 망치를 잃어버린과 동시에 여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게르만 신화에서 분신인 망치를, 분신은 바로 남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망치는 신화에서 남성성을 얘기하면서 그 남성성을 잃어버린 동시에 여성적인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죠.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들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이지만 좀 이 토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시험을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거인족이 또다시 싸움을 걸어오는데 토르에게 세 가지 시험을 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뿔잔을 주면서 이 뿔잔에 있는 음료를 다 마셔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합니다. 그때 아, 이쯤이야 하고 토르는 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쫙 마십니다. 근데 마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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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료의 잔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흑범, 범이 시커먼 흑범이 있는데 이 발을 그냥 싸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발만 좀 살짝 들어봐 하고 거인족이 얘기해줘. 이쯤이야 떡 드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세 번째, 노파가 나옵니다. 노파가 나오는데 토르는 이따만은, 근데 저 할머니를 살짝 밀어서 넘어뜨려 쓰러뜨려 라고 하는데 이쯤이야 하고 떡 미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켈트 게르만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음료와 연결된 것은 바로 아시죠? 바다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 바다를 마셔도 마셔도 그 끝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자연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 신화 속에서 거듭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흑범은 뭐냐면 늘 이 토르가 싸우던 이가 누구냐면 미드가르드 스펜트라는 뱀이 있습니다. 즉 악입니다. 우리는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 신화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고 쭈글쭈글해지고 몸이 이렇지만 나중에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게 당연합니다. 세월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켈트 게르만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 속에서 여러분들 토르 그러면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 토르스데이 한데 토르스데이 목요일은 토르의 날입니다. 이 모든 신화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 다 아실 거죠. 신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모빌리티 신화를 통해서 모민이라는 아니면 또 다른 캐릭터를 통해서 이 신화는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이와 함께
마술이라는 어떤 유럽 신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속지 말고 뒷모습, 뒷의미를, 배경을 확실히 살펴봐라.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지혜의 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화의 얘기들을 잘 살펴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정말 끝은 있을까? 라고 할 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도 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화는 끝을 얘기하는데 라고 할 때 그 신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현대에서 말하는 이 톨의 얘기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연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유약함, 악을 이길 수 없는, 특히 세월을 이길 수 없는 우리네 모습들 보면서 신화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 신화는 지금도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캐릭터나 수많은, 그리고 특별히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신화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 모빌리티 신화의 켈트 게르만 얘기들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